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불길한 일은 소멸하고 재물운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나를 향해 주위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해가 될 텐데요. 주위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일관된 행동을 취하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오히려 주변의 신뢰를 얻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개묘년 소띠의 나이별 운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49년 기축생입니다. 이 재물운은 상승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무난해 보이지만 뭔가가 무리하게 성취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애정운은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애정운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성은 유리하지만 남성은 약간 불리한 해란 말이에요. 이 고집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귀담아서 듣고 이해를 구하면 오히려 화목해지는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운은 마음의 병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성분은 화병을 조심하고 남성들은 치통 등 치과 질환에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 치통만큼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이어서 1961년 신축생이지요. 참 신축생은 지혜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물운은 사리와 계산이 밝아지는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품목을 손에 넣어서 적은 노력에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인해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은 사업은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원하고 꼭 필요한 일은 협력자를 통해서 성취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이 필요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무리한 사업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친인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은 신용도 잃고 사람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운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매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심을 받을 일은 애당초 하지 말고 신뢰가 있는 든든한 대화로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우울증이나 또 관절염 이러한 것들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혈압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개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모임에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건 약도 없습니다. 이어서 1973년 개축생입니다. 재물운은 서서히 회복이 되는 해예요. 20년, 21년, 22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잘 극복을 하고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재물운이 좋은 한 해를 틀림없이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애정운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한 것으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좀 더 유연하게 처세를 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남자분은 전립선이나 신장염을 좀 잘 챙겨야 되고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환 쪽입니다. 자궁합이나 유방암 등을 잘 챙겨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운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일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하는 일에 휘말리고 그르칠 수 있는 그런 해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문제, 친척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골머리가 아픈 시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재물은 이 들어오는 재물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나가는 재물도 그리 크지 않는 해입니다. 돈이 쓸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양력 2월, 4월은 금전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은 많은 것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직업은 사업은 소신껏 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조금 힘이 들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행운의 신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사업운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러한 운세입니다만 무리한 투자는 역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애정운은 솔로는 막연히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는 비전은 아직 잡지 못하고 또 누구와 언제쯤 결혼을 하는지 답답함이 이어지는 그러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혼자는 한 번쯤 가정 불화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나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현재 지병이 있는 사람은 병의 회복은 좀 더딜 수 있으나 악화는 되지 않겠고 또 건강한 분들은 큰 탈 없이 한 해를 잘 보내게 될 거예요. 대인관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사람들과 이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예요. 평소보다 꼼꼼하게 주변 사람을 살피며 경고망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생 운세입니다. 재물운은 해프게 돈을 쓰는 시기는 아니지만 가끔 마음이 우울할 때에 온라인 쇼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동 구매를 느끼는 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출로 인해서 자칫 금전적인 어려움을 하반기에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여유가 생긴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써버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사업은 움직임이 있는 해이거든요. 움직이고 이동하면은 재물운이 좋아지므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 나서며 온라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시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의 경우에는 마음에 담고 있는 이성에게 해를 넘기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커플은 두 사람의 관계가 별탈 없이 잘 유지가 되면서 그럭저럭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크게 문제는 없으나 호흡기 계통을 잘 챙기고 운동을 할지라도 운동 시간을 좀 늘려서 충분히 땀을 배출해 주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대인관계는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말을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2023년도 개묘년을 맞는 소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운세는 사주팔자를 통해서 정확히 풀어야 하겠지만 개개인의 운세를 모두 풀어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히 이 운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복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